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WER 19, 17일 공연입니다. 세계 속 모모 시장의 반란. 자, 요즘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요것을 짓고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것의 수출액이 무려 2억 3,311만 3천 달러, 한화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뭔데 3천억 원씩이나 팔려요? K-POWER의 글로벌에 앞장서고 있는 이것은 바로 K-POP 음반. 자, 여기서 음원이 아니고요. 음반. 그렇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그 실물 CD. 와... 이 실물 CD 음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음원이 활성화가 안 돼 있나? 아, 돼 있어요. 근데? 돼 있는데. 소장하려고? 그렇죠. 내가 맞아. 좋아하는 아이돌의 또 특별한 사진이 들어있는 CD. 이거 정말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덕질하는 가수의 음반을 구매하는 건 덕후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K-POP 팬들에게 음반은 단순 리스닝용이 아닙니다. 우리 오빠들 1위 시켜줘야죠. 우선 음반 판매량이 음악 순위 프로그램 시상식 또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직접 음반을 구매. 무엇보다 요즘 아이돌의 음반은 컨셉별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맞아. 이 착장이 멋있고 저 착장도 예쁘고 이걸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책갈피, 키링,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포토카드 등 다양한 굿즈가 음반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장가치 뿜뿜.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실제로 블랙핑크의 음반 본 핑크는 총 141만 장가량 판매됐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약 95만 장이 해외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야, 그럼 3분의 2네요, 거의. 아직 놀라시기는 이릅니다. 202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탑 10 중 K-POP 그룹이 BTS, Tomorrow X Together, Stray Kids, Twice, NIFN, NCT 127 등 무려 7개 순위를 점령. 국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부탄, 알제리, 벨라루스, 오만, 파키스탄 등 138개국의 수출. 국내 한 음반 역직구 플랫폼은 폭발적인 주문량에 실제로 5년 전 대비 2022년 K-음반 매출이 무려 1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니 뭐 BTS가 유명하고 BTS 많이 팔리는 줄은 알았지만 10개 중에 7개가 우리나라 음반일 줄은 몰랐어요. 알제리와 부탄에 그렇게 팔린다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젠 해외에서 더 인기라는 K-음반과 더 뜨겁게 타오르는 K-POP 열풍이 계속되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WER 19, 16위 공개합니다. 특별하게 변신한 K-국수! 새콤달콤한 국물에 아삭아삭 김치를 송송 썰어 확! 입맛 없는 여름이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마성의 김치말이 국수. 아~ 살얼음 동동 튀어서 시원하게 먹는 요 김치말이 국수가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난리 아주 대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치말이 국수가? 이제 이것까지 먹어? 아, 근데 요거 조금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많네? 뭐?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매울 텐데? 근데 저건 내가 알던 김치말이 국수가 아닌데 싶으시죠? 분명 김치 마리국수라고 하는데 시원한 국물 없고요. 큼지막한 김치 배춧잎에 시뻘건 불닭만 라면을 한 가득 올려서 싸먹는 모습. 한국인에게는 컬처쇼이지만요. 외국인들 사이에선 말 그대로 김치를 누들에 말아서 먹는 이 김치 마리국수 먹방이 김치 누들 랩이라는 이름의 K-푸드 챌린지로 유행. 초초초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K-푸드로 알려진 거죠? 아마도 이 번역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김치 마리국수를 김치 롤드 누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아, 이 번역기들 진짜. 우리는 그 만다는 의미가 이제 밥을 말다 이런 게 이제 말이라는 게 이제 그냥 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저걸 본 한국 사람인 내가 저걸 따라해보고 싶어요. 아, 저거 맛있을 것 같아. 김치에 그 불닭면, 매움에 매움을 더했잖아. 자, 그렇게 정작 우리는 모르는 새로운 K-푸드가 탄생. 해외로 뻗어나간 김치말이 국수 먹방에 한국인들은 저게 외국에서 유행이라고? 나 몰랐어.
통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황당 반, 기대 반응 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 김치 마요 국수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한국인들도 모르게 새로운 음식을 탄생시켜 알린 외국인들. 이거야말로 진정한 K-POP 아닐까요? 베트남을 물들인 신개념 한류 스타들. 자,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Do you know 박항서? 라고 할 것 같지만.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혹시 한사라 알아요? 한사라? 에? 네? 그럼 하리원은요? 하리원이요?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안 아마도 우리나라에선 두 기자님처럼 이런 반응을 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하리원, 또 한사라 씨는 말이죠. 바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에 의한, 베트남을 위한 소한 신개념 한류 스타로 베트남 음악 차트는 물론 영화, 예능까지 섭렵해 베트남에서는 BTS 뺨치는 인기를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자, 왼쪽 분이 하리원, 오른쪽 분이 한사라 씨입니다. 네. 한사라? 그, 저 둘 분 다 처음 뵙는 분들이네요. 아, 베트남에서는 진짜 박항서 감독님만큼 국민적 인기를 얻는 그런 분들은 그래요? 자, 우선 하리원 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태생 다문화 2세 가수입니다. 어허. 한국에서 오랜 기간 아이돌 연습 생활한 끝에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걸그룹 키스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이력이 있지만 아쉽게도 2년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이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고요. 이후에 가수로 데뷔. 베트남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그녀는 더욱더 베트남 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한 그녀의 베트남 가요 안끄디디는 베트남 음악 차트에서 누적 재생수 2억 290만회를 기록! 뮤직비디오도 4,500만 뷰를 기록했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요계의 접수는 물론 상업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영화계까지 접수, 베트남에서 주류 연예인 반열에 올랐고요. 그 덕에 2016년 가장 사랑받는 팝스타로까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아이유 느낌인 건가요? 베트남의 아이유네. 네. 그러네. 자, 그리고 하리원 씨의 뒤를 이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한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한사라 씨. 10살이었던 2009년 베트남으로 이주, 2017년 베트남의 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발랄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베트남 영화 못된 10대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다졌고요. 같은 해 발매한 양을 세다라는 뮤직비디오는 출시 이틀 만에 음악 차트 8위에 랭크됐습니다. 너튜브에서는 불과 6일 만에 무려 650만 뷰를 돌파,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900만 회를 기록했을 만큼 대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까지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아이브나 약간 유진스 같은 느낌인 건가? 이제 갓 떠오르고 있는, 그죠? 저분들 그럼... 덕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겠네요. 그렇지. 이제는 한류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리원, 한사라 씨, 베트남을 벗어난 세계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한때의 바람이 아닌 문화의 한 장르로 단단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한류 열풍, 이제는 모모까지. K-POP, K-아이돌, K-드라마까지 세계 속에 빛나는 한류들. 이제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이것마저 통한다고 싶을 만큼 또 다른 한류 콘텐츠. 바로 K-북입니다. 아, 진짜? 적당히 하자. 책이요? 오, 그래요? 자, K-북 과연 어떤 책들일지 궁금하시죠? 생생한 일러스트와 과학을 주제로 한 스토리로 우리나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한 생존 학습 만화가 2008년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화의 강국 일본에서 한국 만화가 대히트. 일본 아마피 학습 만화 분야 베스트 1위에 랭크되며 누적 인쇄 450만 부 돌파. 4DX 극장판 만화까지 자체적으로 제작 개봉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등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 2,500만 부 돌파. 와. 어마어마한 한류의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뭐 한류도 한류지만은 콘텐츠의 힘이네요. 그래요. 너무 콘텐츠가 좋으니까. 교육 콘텐츠의 힘이죠. 일본 만화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봉까지 찍은 거예요. 한국 웹툰 등 만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건 그다지 낯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만화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들 또한 인기가 높습니다. 2020년에는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가 역대 최고 선인세로 일본에 수출. 그리고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등 한국 콘텐츠가 일본 출판 시장의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책이 공포나 비극은 사실 문화를 잘 넘어가요. 근데 희극은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언어나 문화를 좀 알아야지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기도 하고. 근데 한국 책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문화 강국이 된 것 같아. K-북의 인기는 한국 드라마 열풍을 탄 대본집, 박본집이 한 몫을 했는데요. 2022년에만 판매량이 176.9%가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인 문학상의 후보로 오르며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 조남주 작가의 작품 등이 영문 번역한 출간을 앞두고 있어 한국 문학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K-콘텐츠가 세상을 정복하는 날이 소설 쪽에서도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몰랐던 소핫 나물 레시피. 2022년 3월, 한 일본인이 자신의 SNS에 나물 요리 레시피를 소개했는데요. 순식간에 좋아요 2만 개를 돌파한 화제의 나물 레시피, 바로 이겁니다. 무슨 나물이야? 계란 아니야? 나물도 뭐 번역기에 잘못 들어갔나? 뭘 한 거야, 저거? 나물, 네. I am water?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화제 만발이었던 이 요리의 이름은 악마의 생햄, 달걀 나물. 먼저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중불로 6분 30초 정도 삶은 후에 찬물로 식혀 껍질을 벗겨주고요. 굽지 않은 생햄으로 달걀을 감싸 참기름과 참깨를 뿌리면 완성. 이게 저게 왜 나물이냐고요. 맛은 있겠다만. 이거 나물이라는 게 엄연히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풀 이런 걸 삶거나 볶거나 날것으로 양념해서 무친 음식을 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 K-푸드 열풍이 불며 현지 한식당에서 한국식 나물 요리를 한국 발음 그대로 나물이라고 표기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개는 한식당에 저렇게 많이 팔거든. 네. 그런데 K-나물을 처음 영접했을 때 후각과 미각을 먼저 강타하는 이 참기름과 깨 고소함. 그래서일까요? 일본인들은 어떤 요리든 오이시꾸나레, 오이시꾸나레 이 고소한 참기름과 깨를 넣으면 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나물이라는 표현이 현재 완벽하게 정착, 보편적인 어휘가 되면서 심지어 많은 일본인이 나물을 나무루 이 말을 일본어라고 알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완전히 그냥 현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일본 식탁의 인기 메뉴, 우린 몰랐지만 K-나물 맞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P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이제 한국 모모도 코스프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던 어딘가 익숙한 스멜이 나는 일본인들의 패션 트렌드.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패션입니다. 뭐야? 군복. 이 뭐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군복을 왜 입어요? 역시가 역시 코스프레 하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이런 군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대박. 그리고 박보검 씨, 옥태견 씨 이런 한류 스타들이 군복을 입고 군 생활하는 모습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도 고스란히 전해졌거니와 한국은 거리 곳곳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한국 군인들의 나라 멋있다.
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한국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고요. 그렇게 코스프레의 나라 일본에서도 수많은 밀리터리 덕후들, 즉 밀떡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 신기한 게 저거를 멋있어하는 건 좋아. 근데 일본의 남자들이 저걸 코스프레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저게 매력을 느끼는 건 오케이. 근데 남자들까지? 실제로 일본의 한 한식 술집에서는요. 한국 군복 입으니까 기분이가 좋다. 컴배. 한국 군대식 즉석 라면 뽀글이까지 판매. 뽀글이 호로록 먹으면서 동시에 한국 군복 코스프레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우리도 안 하는 걸 왜 하냐고. 그리고 이를 접한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띠용 군복 입고 뽀글이라 술맛 떨어질 것 같은데 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복장의 사람들을 마주쳐도 흠칫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WER 19 8일 공개합니다. K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할 그것. 여행 가면 그 나라 마트나 편의점 터리하는 게 재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요것이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로 알려지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가면 꼭 사 먹어야 할 쇼핑템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걸? 편의점에서 파는데 아침 메뉴? 근데 이렇게 아침 메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대다수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호빵인가? 삼각김밥? 바로 꺾어먹고 삭까먹는 더핑 요거트. B.O.B부터 톡비 등 섞어먹는 토핑 요거트들은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의 간편한 아침밥으로 입소문나기 시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들에게도 아름아름 알려졌습니다. 부동의 스테디셀러 초코링부터 쿠키앤크림, 그래놀라, 다크초코, 프레첼 등 요거트를 다양한 토핑과 섞어 골라먹는 재미가 일본엔 없는지라 일본인들한테는 히트 히트. 이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입맛을 저격한 건 단연 초코링크. 그냥 먹어도 맛있는 새콤달콤한 요거트에 중독성 있는 달콤바삭한 초코링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인기템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K-토핑 요거트들을 맛본 일본인들은요. 일본에는 없는 독특한 요구르트 반드시 꼭 먹을 것! 지나는 후기와 함께 다양한 맛들을 비교하는 리뷰를 남기는 등 K-요거트는 한국 가면 편의점에서 꼭 사 먹어야 할 필수템이자 한국인들은 모르는 한국인들의 맛난 아침 식사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몇몇 마트에서도 소량으로 팔지만 들여놓기가 무섭게 매진. 한국에서 사 먹어야 더 맛있다는 마성의 맛으로 소문이 났고요.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 갈 날만을 손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나요? 우리가 이거 프리한식과 한 5년 전 아이템 중에 일본 편의점 가면 꼭 먹어야 될 아이템들 소개했대요. 뭐 이것저것 소개했잖아. 네. 5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이제는 이게 웬일이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될 아이템이 있는 거네요.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WER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우리 거였어? 우리에겐 누가 봐도 서양 음식인데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이 음식.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서로 니네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내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니네 거 아니야 라고.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서울은 그냥 호프집에 앉으면 뭐 과자나 강냉이 같은 거 주잖아요. 부산에 일단 앉으면 좀 깔아줘요. 그걸. 그때 항상 콘치즈가 나왔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호프집이 원조입니다. 콘치즈는. 이건 확실합니다.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 이렇게 콘치즈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서구권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이 세 가지 재료의 만남은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조합. 우리의 콘치즈가 해외엔 없는 음식으로요. 해외에서는 퓨전 한국 음식, 일명 코리안 콘치즈로 통한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지? 난생 처음 콘치즈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콘치즈, 맥주랑 진짜 잘 어울려. 우리는 이 많은 치즈와 옥수수를 두고도 왜 이 맛있는 걸 만들 생각을 못했지?
라며 극찬을 넘어 안타까운 반응까지 내비쳤는데요. 사실 미국에 마카로니가 들어간 맥앤치즈가 존재하지만 옥수수가 들어간 콘치즈에서 또 다른 색다름을 느낀 겁니다. 아까 앞에서 김치말이국수 보고 좀 놀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입장에서는 이 콘치즈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이런 콘치즈의 파워를 증명하듯 너튜브에 영어로 코리아 콘치즈라고 검색하면 콘치즈 시식 영상부터 직접 만드는 레시피 영상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와. 단순히 해외 너튜브들 사이에서 그치는 인기라면 감히 K파워라고 할 수 없죠. 한간에 외국인들 사이에선 콘치즈가 비빔밥보다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한국식 식당에선 삼겹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음식이 바로 이 코리안 콘치즈라고 합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서양인들한테는 거부할 게 없잖아요. 다 자기네 음식이야. 다 익숙한 재료들이니까. 보던 애들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뭐 김치 이런 게 아니잖아. 음식 문화가 이렇게 억수출이 됐네.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음식 콘치즈. 옥수수와 치즈의 꿀조합 생각해낸 맛잘알 한국인들 쩝쩝 박사 칭찬해.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P 식구 6위를 공개합니다. 미국인들도 눈치챈 모모의 매력. 이거 말이죠. 정말 의외의 물건입니다. 아마삐의 목욕 수건 분야 베스트셀러 탑 3. 9년째 상위권을 유지하며 미국 욕실 문화의 혁명을 가져다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이것의 정체. 흔히 이태리 타올로 불리는 떼수건입니다. 이야, 이것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름은 네, 이태리 타올인데 한국 거네. 이태리에 없는 이태리 타올. 네.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그 저렇게 떼를 미는 문화가 없었는데 이젠 하나요? 본디 말씀하신 것처럼 떼 미는 문화가 없던 미국인들은요. 한국의 떼수건으로 빡빡 떼를 밀어본 뒤 뱀이 허물을 벗듯 제 몸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일명 한국의 테라피의 신세계를 경험하고는 떼수건의 매력을 그만 눈치채고 만 것이죠. 미국의 한 잡지 또한 몇 번 닦아내면 값싼 캐시미어 스웨터의 보풀처럼 각질이 당신의 피부 표면에 작은 회색 로우를 형성할 것이다. 한국식 이태리 타올은 당신의 울퉁불퉁한 각질을 공격해 아주 럭셔리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라며 한국식 떼수건을 극찬했습니다. 떼 벗기고 나면은 너무 세게만 안 벗기면 진짜 개운하잖아.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힘 조절일 텐데. 맞아. 저분들이 그런 문화가 없는데 또 막 시뻘겋게 되도록 문지르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걱정이 되죠. 하루 이틀 아프면 그 다음부터 살살 하겠죠. 아니지. 페이 세신사가 또 수출이 되게. 아, 이거 이거. 돌아놓으세요. 얼마나 안 아프게 구석구석을 에? 잘 미십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누리꾼들은 이제 외국 엄마들도 애들 등짝 쫙쫙 때리면서 돌아! 하는 건가? 라는 등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한 떼수건. 부드러운 피부, 이젠 한국 떼수건에 맡기세요. 원조 이기고 세계 접선 모모. 누적 수출액 1,100억 원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70%. 당당히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K상품. 그런데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걸 왜?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뭐 한두 개 해야지. 이건 절대 못 맞춥니다. 젓가락? 젓가락 오케이. 젓가락? 자,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자, 한석준. 아니야. 숟가락. 오케이. 나무젓가락. 틀렸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은 수출 효자 상품 바로 선인장입니다. 뭐야? 왜 선인장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 열에 일곱. 아니 사막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수출하냐고. 아니 그건 멕시코가 데킬라 만들고 하는 거지 그건. 선인장 하면 보통 이제 멕시코 혹은 중남미 나라들이 떠오르시겠지만요. 우리 한국의 선인장이 수출 분야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막 기후가 아닌데 그 많은 선인장 어디서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자생 선인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서부 영화에서 보던 삭막한 들판에 크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아니고요. K선인장은 작은 녹색 선인장에 화려한 색의 선인장을
뚝 접목한 것입니다. 일명 접목 선인장의 화려한 자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절에서 수출이 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계량을 잘했구나. 계량을. 자, 이 같은 접목 선인장은 이전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 우리나라도 한때는 수입에 의존했지만요. 꾸준한 개발과 연구로 우리가 원조를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산 접목 선인장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유. 한국산 접목 선인장은 타국산에 비해 색상도 뛰어나고 규격도 일정해서요. 독자적인 품종 개발 기술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색상과 품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결과 각국에서 접목 선인장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세계 20개국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을 수출하기로 유명한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조차 한국의 접목 선인장을 수입. 실제로 2021년 국내 화훼 수출액의 약 30%가 접목 선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합과 장미를 제치고 접목 선인장이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야. 한국 선인장. 진짜 정말 몰랐어. 놀랍다. 진짜 몰랐어. 화훼류잖아요. 저거는 기술이 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와, 대한민국이 저걸 이끌고 있었네. 전 세계가 한국의 접목 선인장을 찾는 상황에 국내 한 농부는요. 아, 우리나라 접목 선인장 품질이 월등해서요. 주문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러며 넘쳐나는 일감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조를 이겨버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 K-접목 선인장. 앞으로는 우리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계인의 또 다른 공용어, 모모. 요즘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언어에 능통한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빠 사랑해. 사랑해, 유정 언니. 준 오빠 사랑해. Don't worry. 진 오빠, 지민 오빠 사랑해. 저런 거 보셨어요? 아니, 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요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입니다. 짹짹이에는 되게 많잖아요. 아, 이미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해가? 네. 한국어학당에서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쉽게 표기한 거 아니고요. 이게 바로 요즘 K-POP 팬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공용어. 돌민정음입니다. 돌민정음 뭐야? 아이돌 민정음. 돌민정음은 말 그대로 아이돌과 훈민정음의 합성으로 주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는 건데요. K-POP의 세계적인 위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탄생. 요즘 전 세계 K-POP 팬들은 가사 따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한글까지 이해하고 적극 활용합니다. 돌민정음 첫 번째 장, 호칭편. 시니어, 올더 시스터 대신 오빠, 막내, 언니, 형, 누나, 선배, 후배까지 한국 특유의 호칭을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고요. 와. 돌민정음 두 번째 장, 신조어편.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뜻의 골매.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뜻하는 최애. 일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이 신조어도 척척.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기 애매하거나 번역하면 어감이 잘 살지 않는 단어들도 돌민정음으로 소통합니다. 돌민정음 마지막 장, 응용편.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K-POP 팬들은 돌민정음을 익숙하게 활용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을 누구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누구와 영어 그룹을 합친 합성어까지 쓰고요. I like BTS 형 라인.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형 라인 좋아한다고. 그렇죠. 형 라인. 완전 콩글리시죠. 나는 BTS의 형 라인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BTS 중에서 형 라인이니까 뭐 진슈가 RM, J-HOPE 이 멤버들을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돌민정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이유. BTS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까지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까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I love you 대신에 사랑해 라고 하고 SNS 같은 일상에서 쉽게 돌민정음을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억지로 주입을 시킬 때와 저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말을
공유하는 거와 그 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저게 훨씬 파워풀한 거지. 아니, 훨씬 파워풀하지. 살아있는 언어잖아, 저거. 네. 그렇지. 한국말 배운 외국인들이 나보다 한국말로 웃기면 진짜 슬프겠다. 그건 많을 거야. 그건 이미 많아.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POP 19 중요한 시간입니다. 3위를 공개함! 전! 미리견 가주 나성씨에 거주하는 도마수씨. 정원을 가꾸고 밭일을 하기 위해 단단히 채비를 했는데요. 빨간 목장갑에 쪼그리,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 해봤는데 저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최고죠. 고추 딸 때 저거 엉덩이에 끼고 다녔거든요. 너무 편해. 저 최고입니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도마수 씨를 본 할머니가 그 세찬 좀 먹고 하소! 라고 하는 대신에 Oh, Thomas, aren't you hungry? 라고 외치는 이곳은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빨간 목장갑과 쪼그리 모두 미국인 토마스 씨의 노동템이었습니다. 아니, 저기도 저런 거 다 있을 텐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호미는 인정할게. 네. 호미. 저걸 가져갔다고? 가져갔어요. 미국인들의 노동의 질을 바꿔준 혁신적인 아이템들, Made in Korea 대표 상품인 빨간 목장갑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한 켤레에 불과 2-300원, 저렴하지만 기능성은 최고, K-노동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사실 미국에도 작업용 장갑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최소 몇천 원. 노동용 장갑으로 막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 갑에 손바닥 부분이 빨갛게 라텍스로 코팅돼서 미끄럼 방지 그리고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 K-노동용 장갑, 빨간 목장갑이 아마비와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인기! 많은 미국인이 조경, 석봉, 목공, 운반, 용접 등등등등 모든 작업에 이 장갑을 활용해봤더니 매우 튼튼해서 손을 잘 보호해주고 통풍도 잘 되고 그립감도 훌륭해요. 참고로 이 장갑의 원산지는 사우스 코리아이며 더 저렴한 중국산도 있지만 품질이 다르니 꼭 사우스 코리아산을 구입하세요. 라고 극찬 후기가 쏟아지며 초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되게 실질적인 리뷰가 엄청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일단 사용했을 때 편리함은 다 인정이야. 너무 편하고 좋다. 다시 구입하고 싶다.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두 번째 메이드 인 코리아 K-노동템. 이는 국내 2사의 농작업용 의자, 일명 쪼그리로요. 앉으면 푹신푹신, 허리 벨트처럼 끼우기만 하면 돼서 앉으나 서나 내 몸에 착붙. 그 덕분에 원래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 지켜, 허리 건강 절대 지켜, 노동의 질을 높여준 효자템이었는데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건 뭐 국경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 노르웨이, 일본까지 널리 널리 진출, 세계인들의 노동의 질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세계 노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K-노동템들,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모가 전파한 K유자차.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전문 W마켓은 해마다 50명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매년 식품 트렌드를 선정. 이는 전 세계 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이 W마켓이 2022년 트렌드 식품으로 선정한 음식이 우리 대한민국 가정집엔 흔히 있는 유자라고 합니다. 오, 겨울철에 유자청 타서 감기 뛰어냈을 때 싹 한잔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우, 최고죠, 최고. 가끔 진짜 많이 먹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먹기 시작했나 보죠? 유자차를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요. 해외에서는 유자, 청이나 유자 주스를 해산물이나 고기 요리, 파스타 등에 넣는 등 요리의 소스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한국인처럼 한국의 유자차를 마십니다. 진짜? 2021년에는 국내 한 유자 주스 업체가 아마비 진출에 이어 미국 초대형 할인 마켓 코스트비와 2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유자청.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알았나 보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자차를 생산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게 우리나라 유자차가 인기인 거죠? 왜겠습니까? 맛있어서. 자, 유자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자차를 많이 마십니다.
정작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아 역시 한국산 유자차가 최고라니까. 높은 유자 함량과 고품질에 한국의 유자차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요. 이전엔 해외에서 유자를 일본어 발음인 유즈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우리의 BTS 지민 씨가 일을 냅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에 지민 씨가 게재한 글 오늘 유자차 마시면서 시작. 이 글을 본 해외 아미들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검색창에 유자차를 폭풍 검색. 구글 검색 키워드 유자티. 즉 유자차 관심도가 최대 100%에 도달하는 등 글로벌 관심이 초집중됐습니다. 야. 지민 오빠가 마시는 유자차 궁금해서 샀어요. 한국어식 표기 유자라고 쓰여진 제품을 구매.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BTS 지민 씨의 소소한 일상이 유즈가 아닌 유자를 유명해지게 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아, BTS는 정말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미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의 길을 넓혀가고 있는 K유자. 유즈가 아닌 유자로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의 우뚝 솟은 모모. 파리 지행도 반한 K-케이크. 이번에 그냥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죠? 어느 동네인지 아시겠어요?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이거 뭐 용산이나 뭐 이런 데 같은데. 용산, 여의도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뭐 신도시 아파트 약간? 틀렸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어느 동네가 아니라 무려 5,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 아스타나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궁을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곳. 우리 한국 기업이 우리 기술로 만든 아파트 단지입니다. 카자흐스탄 단지. 놀랍게도 아파트 외부부터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어느새 K아파트가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오, 근데 놀이터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아스타나. 그런 거네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상가들이 조성돼 있는 건 물론이요. 로비 카페, 피트니스 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축구장과 교육시설 등등등. 아파트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게 해결 가능한 커뮤니티까지. 이게 한국인지 카자흐스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한국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기술이나 자재, 설계 등은 모두 철저히 한국 기술 그대로. 심지어 한국의 온돌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카자흐스탄 내 한국식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맛본 입주민들은 이것은 주거 문화의 혁명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온돌은 진짜 한 번만 보면 너무 좋지. 뿐만 아니라 국가번호 82에 나라답게 빠르고 정확한 한국식 아파트 서비스까지 진출. 우리도 무슨 일 생기면 관리실에 연락하지요. 그럼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요. 수도꼭지 고장났어요? 관리실에 연락하면 3분 내에 즉시 조치. 저절로 한국 아파트는 엄지척 믿고 사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분양 당시 현지 최초로 선보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당시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도 모든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처럼 지어라 라며 극찬할 정도였고요. 한국식 아파트는 카자흐스탄 내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등극. 카자흐스탄 건설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어떤 문화의 전통을 재현하는 곳이 사는 주거문화인데 저거를 한국식으로 그대로 도입했는데도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파트 공화국의 진짜 위상이 여기서 그냥 빛이 나는 거네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요.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여러 한국 기업들이 진출, 한국식 아파트를 지으며 한국의 건축 기술과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우뚝 솟아나고 있는 우리의 아파트. 그 안에 담긴 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기술입니다.
이번엔 팝뉴대장 모든 램지도 모르고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 해외에서 핫해진 K-디저트를 취재해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제가 모르는 건 없어요. 디저트 쪽은. 미국, 프랑스, 독일! 해외에서 이 디저트를 즐긴다는 소식에 왜 우리한테 메시지 안 보냈냐? 이거 10년도 더 전에 유행한 건데 이제야? 응? 이렇게 한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 주인공 바로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고구마 케이크? 아, 많이 드셨어요? 아, 고구마 케이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고구마 케이크를 외국에서 안 먹죠? 안 먹습니다. 맞아, 고구마 케이크는 없는 것 같아. 자,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기가 약간 시들해졌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식 케이크로 인기인 고구마 케이크. 외국에서는 고구마는 뭐 우리의 마처럼 단맛이 덜해서 채소처럼 여기고요. 케이크나 디저트의 재료로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먹는... 하지만 K-고구마는 어떻다? 아유. 달달하면서도 촉촉한 것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그 맛. 그래서 한국의 달콤한 고구마로 만든 무스와 사르르 녹는 생크림 그리고 시트의 완벽한 컬래버. 한국식 고구마 케이크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크로플의 크룽지의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있을 때 뒤늦게 고구마 케이크를 영접한 외국인들은 고구마 케이크를 처음 먹은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 노란빛도 너무 예쁘고 고구마 맛도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달고 맛있지? 이런 맛은 먹어본 적이 없어. 마치 미슐랭 디저트를 맛본 것 마냥 극찬을 폭격. 오죽하면 빵부심 넘치는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고구마 케이크 맛에 사르르 녹아내렸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에 따르면 현지 베이커리에서 한국식 고구마 케이크를 찾는 파리지행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빵의 성지 프랑스 파리에서 네. 한국의 고구마 케이크를 찾는다. 말 다 한 거죠. 본진을 폭격했네요. 본진을 폭격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졸업 축하 파티에도 우리 고구마 케이크가 인기. 심지어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고구마 케이크를 사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엔 한국식 고구마 케이크 레시피를 공유. 너무 맛있어서 나눠 먹지 못할 경우엔 혼자 즐기세요라는 진심 어린 조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세계인들의 입맛을 홀린 K-구황작물. 고구마로 만든 디저트. 역시 디저트도 이제 한국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모모 패션. 독특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 벤츠와 셔츠, 신발 등 보석이 가득한 곳. 무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K-패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전 세계가 주목한 K-패션의 중심지가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메카인 홍대, 성수, 이태원, 가로수길이 아닌 동묘! 아, 동묘. 어? 사랑해. 동묘 토스트 맛있는 데 있는데, 아. 사실 이 동묘 시장이야말로 도심 속의 보물상자, 찐 힙스터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동묘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동묘 패션은 진짜... 근데 동묘 패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오혁이나 GD가 입어야지. 우리가 입으면 그냥 옛날 옷 꺼내 입은 줄 알아. 내가 입으면 내 옷인 줄 알걸? 바로 응답하라지. 네.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동묘의 이 시니어 스트리트 패션. 바로 멋쟁이 어르신들의 패션이라는 겁니다. 있어, 있어. 자,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2022년 한 사진 작가가 포착한 동묘 어르신들의 시니어 패션을 소개. 동묘 어르신들의 패션은 그 누구보다 커라고 멋지다고 평가했고요. K-동묘 시니어 패션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로 아웃도어 룩과 일상복을 매치하는 고프코어룩의 대가라 불리는 키코 코스타니노브 역시 몇 년 전 한국에 방문해 서울의 명소를 찾아다니던 중 동묘 인근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의 패션에 흥미를 느껴 SNS에 줄줄이 업로드를 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컨셉 잡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 섭외 연출 없이 그대로 담아낸 동묘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힙합 느껴지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는 사람이 아무거나 걸치는 거랑 정 기자님이 애써서 국내에서 아니, 걸치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거야. 나도 헬멧 하고 노란색 입고 그 구두 신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안 정말 돼. 후진 아저씨같이 되는 네, 거고. 저게 없어져. 저게 그 내추럴 힙인 거예요.
동료 시니어 패션에 완전히 매료된 디자이너 키코는요, 런던의 한 컬렉션에서 동료를 거니던 어르신의 배까지 힘껏 끌어올린 하이웨이스트 패션과 등산복 상의와 정장 하의의 과감한 믹스 매치 등에서 영감을 받아 거침없는 스타일링, 한계가 없는 컬러 매치 등 동료 패션이 연상되는 듯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동료 스타일이네요. 두 번째 사진 제일 멋있다. 야, 동료가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레트로가 유행인데 진정 그 옛 시대를 살아온 한국 어르신들의 찐 패션이잖아요. 그게 저게 진짜죠, 사실은. 그치. 오리지널티가 저거예요. 오리지널티가 저기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동료 시니어 패션. 여러분도 옷장 속에 낡은 옷 버리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주목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모모까지 진출한 K홍삼. 2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리인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 고금이죠.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홍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우와.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특석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콩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B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단바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애플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수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에 이 동남아 현지에서 K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아,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다 영어로 돼 있네.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아.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L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의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네.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듣죠. K의 감사하다. 이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치킨 버거, K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적이야.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되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야.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마침이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7위 공개합니다. 미국 캠핑족을 홀린 모모. 이번 특종은 미국 캠핑족들 사이에서요. 너 이거 써봤어?
한국에서 온 접이식 화덕이래. 작게 접혀서 휴대성도 좋고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유, 나도 잘 쓰고 있지. 아, 캠핑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난 K-파워 화제의 캠핑템입니다. 자, 저와 한 기자뿐 아니라 오 기자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정말 흔하디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만 화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것입니다. 저거 그냥 옥수수 쪄먹고 만두 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어떻게 화덕으로 써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만두나 고구마 등 간식을 쪄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찜기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비에서는요, 폴더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어핏,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야, 나 이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야, 저게 저렇게 되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캠핑 도구로 둔갑한 찜기가 수백 개 후기와 함께 별 5점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접이식 스테인리스 찜기를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무 장작을 올려서 불을 붙이는 소형 접이식 화덕으로 사용.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도 최고요, 휴대성도 최고요. 캠핑할 때 딱 안성맞춤이라 핫템 중에 핫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네, 이거 쓰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은 장비빨, 신상 감성템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템 찜기가 화덕으로 둔갑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K-파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찜기의 무한한 변신, 용도는 다르지만 K-찜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이면 살아, 품절대란 모모. 여러분,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 글쎄 말이야,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장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이게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 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뜨끈한 모모의 맛.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 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에 온돌 이길 게 있어요. 아, 온돌 없는 온돌을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 뜯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돌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엘 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돌을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온돌을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돌은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무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에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제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시설 K-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4위 공개합니다. 1번 한국인처럼 뭐뭐할래요? 뭐야?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짓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 같다.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출시한 애가 연기를 한다 했어.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아, 변태 아저씨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POP 스타들을 롤모델로 삼아 K-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네, 특히 この 지벨디테스와 どの 한국의 아이돌의 方も 絶対 これを 持ってたんです. 메이크업사가 중심이.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K클래식 돌풍. 한류 문화의 중심인 K-POP. 그런데 K-POP이 아닌 K-클래식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로 퀸 최하영,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 세계를 무대로 K-클래식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클래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벨기에 음악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K-Classic Generation이라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국제 콩쿠르에 왜 이렇게 한국인 연주자가 많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는 비결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인 700명이 국제 콩쿠르 결선에 올라 110명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라운드의 40%. 결선에 진출한 12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한국 국악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국악 아니야, 국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겠다. 그치? 궁금하긴 했겠어요. 근데 왜 이거 잘해? 네. 로로 감독은 K-클래식 열풍의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 예전에는 연주의 테크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음악에 개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이 열정이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롤모델.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가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클래식 유망주들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에서 10살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수준으로 지도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K-클래식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한국적인 것들이네요. 그죠. 세계를 무대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K-클래식. 앞으로 한국에도 K-클래식 주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모모 자체가 브랜드. 홍콩 다이어터를 사로잡은 모모. 자, 이번 특종은요, 광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해시태그인데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한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방금 보신 광고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신발 멀티숍 브랜드의 한 광고 사진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 카피를 채택. 이 신발을 신으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광고 문구에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좋아요라는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그냥 일본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글을 썼잖아. 그럼. 이게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뜻하는 강코쿠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강코쿠포 해시태그만 17만 5천 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입니다. 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Z세대의 46.7%가 평소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진짜, 오빠 등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 그뿐 아니라 한국어의 알겠습니다와 일본어의 이다를 뜻하는 데스가 합쳐진 알아소 데스. 한국어의 귀엽다와 같은 뜻의 일본 카와이가 합쳐진 기어이. 한국어 일본어를 결합한 한본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상 전반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Z세대들이 늘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물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워도 인기 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게 일본 광고라고? 네. 그냥 그대로인데 노래는? 번역도 안 해 이제. 얼큰한은 그냥 넣었어. 그냥 들어가. 야 진짜 번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 먹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는 K-POWER.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와 상품이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